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시큐어 코딩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포티파이의 사용법들을 하나씩 좀 익혀가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포티파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취업 준비하는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이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또 실무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실제 포티파이를 사용할 때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파이를 이제 설치를 하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 포커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치를 진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이제 생성을 합니다. 프로그램 파일즈에 이제 포티파이 그다음에 각각의 제품의 버전 정보들이 롤로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파인드 버그 같은 경우나 플러그인 뭐 샘플 여러 가지들 도구들이 있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할때이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 언어, 뭐 C#, 자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 뭐 도커, 그다음에 파이썬까지 여러 자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샘플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제품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죠.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보통 제 경험상 실무했을 때 보안 담당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걸 이제 모이웨킹 컨설팅을 받을 때 사실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큐어 코딩하고는 좀또 별개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모이웨킹 컨설턴트가 보통 이제 시큐어 코딩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포티파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이웨킹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티파이를 같이 이렇게 점검 사항들 결과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큐어 코딩에 대한 보안 진단원들이 별도로 또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모이웨커들이 실제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나올지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그 취약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생할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이웨커 인력들이 한 2년 뒤에서 3년 정도 그 사이에 이 소스코드 진단 지원들을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소스코드 진단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면은 경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그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소스코드 진단원, 그 진단원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빈 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행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못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버전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배치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포티파이를 동작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이제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워디티 워크벤치라고 있는데 보통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걸로 많이 사고요. 우리가 뭐 마법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사처럼 누구나 이것을 클릭을 통해 가지고 바로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명령어들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여기 스캔 위자드 있죠? 요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개할 것은 이제 스캔 위자드 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캔 위자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포티파이를 동작을 시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냥 뭐 시험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스캔 위자드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이제 어널라이즈,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 도구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캔 도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스레드로 많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다가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 한 24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노트북이나 그런 것보다는 별도의 이제 서버급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작업 노트북에다가 동작을 시키면 이제 또 다른 작업들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쭉 나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add project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모이킹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죠. 웹코트라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샘플 쪽에다가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잠깐 봤지만은 웹코트 8점대 최신 버전이죠. 요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폴더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위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배치 파일을 만들어 줘요. 이 배치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메모리들, 우리가 메모리 사용할 때 모든 메모리들을 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메모리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을 다 해 놓은 것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배치 파일로 나옵니다. 그 배치 파일 안에는 또 다른 이제 포티파이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장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티파이가 보통 저희가 이제 자바 파일이라고, 이게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파일이 있고 HTML 있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웹 서비스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웹코트라고 하는 애는 이 자바로 되어 있는 파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QL 쿼리문들이 있을 거로 말이죠. SQL 쿼리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XML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다 점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 너무나 파일이 많다, 우리는 자바 파일만 좀 점검을 하고 싶다, 서버 사이드만 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자바만 선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다 선택을 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다 선택을 하고요. 요거는 예, 웹코트 요거 이 환경은 그냥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아직은 자바 환경을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바 환경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뭐 스프링이나 스트럭처 환경이나 그런 것들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좀 많이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의 클래스 패스 같은 것이 있는데,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넥스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에 따라 좀 달리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버전들이 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폴트로 웬만큼 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그 다음에 PLSQL하고 이제 TLSQL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이나 MSQL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걸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포스트그랩 SQL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TSQL 쪽으로 예,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ext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환경, 요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겠죠. 요것들에 때 요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배치 파일이 또 달리 또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Generate Script for Windows라고 있는데, 이것이 배치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배치 파일이 어디다가 생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요것을 실행했던 요 경로, 이게 소스 코드가 있는 곳에 이게 제너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생성이 되죠, 스크립트가요. 그런데 다른 데에다 경로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포티파이 같은 거는 FPR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압축 파일 형태라고 보시면 돼. 결과의 압축 파일이요. 그래서 FPR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리설트 네임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퀵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정말 이제 심각한 취약점들, 뭔가 결과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것들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퀵 스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캔 과정 같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가 얼마나 많이 있냐, 우리가 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몇 본, 뭐 1000번, 10000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하는데, 이 소스 코드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걸리면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는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그것도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점검하기보다 난 중요한 것만 빨리 좀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퀵스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SH 같은 경우는 서버 방식, 엔터프라이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스코드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 서버 쪽에다가 설치해서 엔터프라이즈로 설치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같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상 관리라기보다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이런 뭐 젠키스 같은 경우는 뭐 지라 뭐 이런 것들 그 오픈소스 도구들이나 이런 프레임워크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도구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이제 젠키스 쪽에다가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관리나 그런 것들하고 반영을 할 때 요것들을 좀 구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혹시나 라이센스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다면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룰스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심화 학습할 때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스라고 하는 것들은 말고 패턴이잖아요. 그 탐지할 패턴인데, 이 포티파이 자체도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것을 골라내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국내에 있는 소스코드를 동작을 시키면은 이제 한글 안에 있는 뭐 한글 형태의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번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국내에 맞는 그런 여권번호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카드번호나 그런 것들 패턴이 다를 거란 말이죠. 외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이제 정규화 표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커스텀 룰스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가지고 요건 나중에 뒤쪽에서 심학습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제가 24기가를 사용하는데 한 2기가 정도만 남겨놓고 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제가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갑자기 아웃 오브 메모리, 우리가 메모리 다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권고하는 것들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를 좀 쓰면 좋다라고 해서 그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남겨놓으시기 바래요. 물론 이걸 너무나 줄여버리면은 동작을 하는데 또 힘겨우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한 16기가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또 똑같은 배치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 파일이 하나가 나옵니다. 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윈도우즈 배치 파일을 알고 계신다면은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읽고 또 수정할 것이 좀 많죠. 예, 이거 저도 보면서 하나하나 수정하면은 힘듭니다. 그냥 만든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는 이제 위자드라 그런 것들 없을 때는 배치 파일들을 일일이 하나를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자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니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피니시를 누르시면은 제가 샘플 쪽에다가 웹코트, 그 다음 웹코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포티파이 웹코트.배치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맞죠? 영상 찍은 시간. 그러면 이 배치 파일들을 또 한번 혹시나 해서 열어보시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코드가 있을 겁니다. 뭔가 좀 많이 열어놨네요. 아까 만들었던 그 코드 배치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수정을 해줘도 되는데 잘못 수정하시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 파일을 그냥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아무런 뭐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터 파일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티파이에 적합하게 소스코드를 이렇게 좀 전환을 시키는 거죠. 변환을 시키고 난 뒤에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터팅 파일스를 하는 동안에 메모리는 그렇게 크게 잡아먹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점검을 할 때 좀 메모리를 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웹코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소스코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은 다음 영상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포티파이의 기능별로 화면 시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